도청 신도시로 이주가 몰리면서 하나뿐인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골칫거리였는데요. 겨우 교실을 늘려 개학은 했는데 이번엔 방과 후 과정이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.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도청 신도시 초등학교에서 열린 올해 첫 학부모 설명회. 학교 측이 방과 후 과정 파행을 해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합니다. 우리 학교의 방과 후에 기대가 확 떨어져가지고 모두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진 않을까. 이거 내가. 방과 후 과정 가운데 피아노 수업을 살펴봤습니다. 피아노가 18대인데 수업은 35명이 참여해 절반씩 교대로 피아노를 치는 구조입니다. 피아노만큼은 아니어도 한 과정에 25명 이상 등록해 사실상 과밀학급에 준하는 과목이 10여 개에 이릅니다. 일부 과목은 수업 진행조차 제대로 안 되면서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. 35명 정도. 너무 많은 것 같아. 엄청 많아요, 너무. 시간대가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요. 시간대가 너무 안 맞으니까. 해법은 방과 후 과정 수를 더 늘리는 건데 오후 방과 후 과정에 내줄 교실이 더 이상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. 도청 신도시의 유일한 학교인 이곳의 학생 수는 경북 북부에서 가장 많은 1,100여 명으로 정원을 이미 200명 초과했습니다.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을 좀 이렇게 줄이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선생님 수를 늘리고 또 교실을 좀 더 이렇게 지정을 해서 아이들을 더 많이 받자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. 올해 하반기에도 1,000세대가 넘는 신도시 신규 입주로 전학생이 급증할 경우 2학기 때도 방과 후 과정 파행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.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.